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무선 모형 RC 산업 준비부터 성공 노하우까지를 강의하게 된 취미를 직업으로 바꾼 남자 더트랙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는 제가 실제 이제 진행 과정, 사업 운영 및 진행 과정과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했던 사업 진행 시작은 부동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거는 제가 마곡에서 장사를 할 때는요, 제가 가게에 출근한 첫 번째가 부동산부터 도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마곡같이 새로운 이 좋은 상권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성공의 반은 좋은 자리부터 나와요. 이 RC카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마곡에서 친하게 지냈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RC 업계에 같이 저랑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알아본 기간은 3개월이고요. 제가 요식업을 그만두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이제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이라도 쉬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그 기간에 제가 집에서 두살된 아이를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본 적도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이를 뭐 처갓집에 맡겨놓고 제가 부동산을 돌아다닌 적도 있고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김포 쪽에 있는 땅들은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마곡에서 만난 부동산의 직원분 한 분하고요.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분, 그리고 RC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RC를 같이 취미로 즐기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4명이 3개월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곡에서 장사를 할 때는요, 이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 이 마곡에 대한 이 상권은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얼추 이 부동산 시세나 월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비싼 편이다, 여기는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지만 실제 이 김포 산업단지 쪽에 이 부동산은 제가 쉽게 가격을 알 수가 없죠.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제가 연락을 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 이상한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차에 태우고 웬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김포 끝자락까지 간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 땅이 평당 60만 원이다. 이거를 돈 주고 사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만 봐도 여기는 논밭이어서 제가 경기장을 운영을 할수 없는 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여기를 꼭 사라고 하지? 여기는 혹시 제가 임대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땅이다. 지금 주변 시세가 90만 원이니까 당신이 이걸 60만 원에 사면 샀다가만 팔아도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의심은 됐죠. 네. 그래서 뭔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순간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 이제 땅다 봤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과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차에서 혼자 한 5분 정도를 혼자 웃었습니다. 네, 그분은 사기꾼이었던 거죠. 제가 부동산 다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요. 부동산에 이 RC카 경기장, 이 부동산도 공유를 하잖아요. 이쪽에 갖고 있는 물건, 저쪽에 갖고 있는 물건들을 부동산에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뭐한대? 뭐한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젊은 친구가 무슨 RC카 경기장이라는 걸 한대 하면서 제가 보여줬던 영상을요. 김포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공유를 해서 그 영상들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은요, 그 부동산에 놀러 갔다가 누군가가 이런 땅을 찾고 다닌다라는 정보를 듣고요,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래도 안 되는 땅을 저에게 사라고 이렇게 했던 것부터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사기꾼이라고 의심했던 부분은요. 저에게 어디 공인중개사 명함을 줬는데 그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사기를 위해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알아보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는데 3개월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부동산을 막 알아보다 보니까요. 정말 이 시세 차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제가 필요한 땅이 500평인데 어떤 데는 평당 2만 원을 받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평당 뭐 건물은 평당 2만 원이지만 앞마당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는 평당 5천 원을 받는 곳도 있었고 8천 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뭔가 그냥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은 단계에서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수 없었던 거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봐야지, 조금만 더 알아봐야지. 적당한 타협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 나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좀더 알아봐야지, 좀더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중간에 타협을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 지쳐서 이쯤 되면 그냥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제 옆에 있던 파트너분이 아, 여기는 뭐 때문에 안될것 같고 뭐 때문에 안될것 같다. 아, 그래도 여기서 합시다. 아니다. 여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고요. 그러다가 제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쳐서 아, 약간 이게 되게 힘든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 예산을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알고 있던 부동산 대표가 이제 직원을 보내서 한 군데 물건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직원분이 찾는 그 부동산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사진으로 통해서 보고 아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막상 가보면요 아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네. 아 여기는 하면 안 되는 제가 시공을 할수 없는 천막 시공을 할수 없는 그런 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아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기도 별로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에게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요 아 무조건 여기다. 무조건 여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경기장을 하면서 단순히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한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내가 인테리어 시공, 천막 시공을 하면서도 법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은요. 이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땅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땅의 40% 이상을 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RC 사업은요, 땅 주인의 생각하고 다르게 땅은 넓고 건물은 최소한 작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직원이 저에게 보내줬던 이 영상은요, 내가 찾던 곳이었어요. 제가 필요로 했던 땅은 총 500평에 실내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 100평. 자, 500평이니까 20%. 자, 20%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은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비율을 가지고 대부분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땅은요. 실내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100평이 지어져 있고요. 나머지 400평이 조금 넘는 땅은 앞마당으로 이제 시멘트가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여기는 무조건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물어보니까요. 이제 여긴 얼마에 부동산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평당, 건물은 평당 2만 5천 원. 100평이니까 250만 원이죠. 앞마당은 실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천막 시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평당 만 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실내 건물만 월세가 250만 원이고 앞마당은 400평이 조금 넘으니까 기본적으로 400만 원, 합쳐서 650만 원이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사업은요,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내가 깎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깎기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이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건물주와 상대 쪽 부동산에는요, 아, 이 땅이 아니어도 돼라는 배짱을 튕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월세를 깎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주도 이런 천막을 시공하고 이 집을 짓는 건설사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자연녹지 지역을 이제 건축을 해서 산을 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을 시공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 건물을 사놓고 이제 임대를 주고 계셨던 분이었죠. 그분께서 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셨어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그냥 어차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깎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거기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서 이 RC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경기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에는 제가 임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건물주분은요, 이 천막을 본인이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천막은 제 사비로 칠 겁니다. 월세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파격적으로 월세를 깎았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이 월세가 650만 원이 정도 되는 월세를 제가 깎아봐야, 이 파격적으로 깎았다라고 해봐야 얼마나 깎았겠습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장사를 할때이 월세는요, 많이 깎아봐야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에게 그러면 천막을 내가 시공할 수 있게 계약서를 한장더 쓰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격적인 조건에 부동산 계약을 써줄 테니 내가 하려고 했던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를 자기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월세를 조금 많이 깎아주신다고 하고, 이런 시공,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시공을 더 비싸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장님께서 그럼 그것도 같이 견적을 줘라. 그래서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면 내가 그거에 대한 계약서까지 같이 쓰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요, 부가적인 시설을 빼고요, 이 천막을 치는 비용을 제가 따로 견적을 받았을 때그 비용이 약 8천만 원이었어요. 이 천막 굉장히 비싸죠.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을 준비할 때는 한 2, 3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처음에 알아봤을 때 금액은 7천만 원이었는데, 11월 중순이 되니까 견적받았던 곳에서 8천만 원을 부르고요. 12월이 되니까 각종 코로나 관련해서 재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름새 또 500만 원이 올라가고, 1천만 원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1억 가까운 금액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월 이후에 이분께 견적을 받았는데, 천막 시공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사장님 이 가격에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겨울이라 우리 직원들이 건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놀리느니 내가 우리 직원들을 일을 할수 있게끔 이 시공을 내가 안 남기고 우리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견적서를 저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은 분명히 나에게 추가 요금을 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제가 가게를 할때 인테리어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모든 인테리어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처음에 견적을 굉장히 싸게 불러요.
근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고 나면요, 업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밀린 월급을 줘야 되니, 뭐, 나에게 돈을 얼마를 먼저 입금해라. 성금 얼마 줘라. 당연히 다 드렸죠. 먼저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장사를 오래 하고 인테리어 경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제가 줘야 고객 대우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돈을 다 주고요. 마지막에 돈을 다 줬을 때이 사장님께서 저에게 아, 이게 자기가 견적을 너무 싸게 넣기도 했고 날이 추워서 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더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부터 저는 사장님이 이걸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저렴한 금액의 견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더 달라고 할 거를 예상을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제가 타협과 거절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장님이 저를 아, 젊은 친구가 보통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는 저에게 추가 요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장님 한 명을 만나면서요. 저는 부동산 계약과 시공 계약을 같이 한 방에 하게 됐죠. 근데 이 부동산 계약 하고 나서 이 시공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 보름에서 진짜 많이 걸리면 한 달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월 중순부터 제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 용접이나 건축하는 게 제한적이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처음에 길게는 한 달까지 봤던 이 시공 기간이 보름 정도가 더 딜레이가 돼서 3월 15일 정도에 이제 천막이 쳐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나오는 게 천막을 시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처음에 저렇게 이제 반쪽을 먼저 시공을 해서 천막을 올렸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천막을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막 시공하는 것만 보름에서 한달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부딪히다 보니까요. 날씨가 춥고 또 눈이 오는 날은 공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땅에 320평 정도의 천막을 치는데 약한달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천막은 여기까지 일단 시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천막이 쳐지는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면서 주행을 하지 않을 때는 쉬어야 될 공간, 저희 전문용어로 피트라고 부릅니다. 이 피트 공간에 개인들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처럼 이런 책상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원래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재료를 사다가 용접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됐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하고 이제 차별화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책상보다는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런, 이런 모양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미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냥 기성품을 사다가 조립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사서 천막이 쳐지는 시간 동안 조립을 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RC를 하시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테이블이 현재 약 80개 정도가 저희 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를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걸려요. 이 책상을 조립하는데. 총 6명이서 하루가 걸려서 이 80개의 테이블을 완성을 했고요. 대부분 경기장들은 이런 테이블이 아닌 그냥 일자 테이블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한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이제 경기장을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같은 종류의 의자를 네 가지의 색깔로 구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오프로드 경기장이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면 마주하는 것이 천막과 흙이에요. 근데 이 피트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깨끗하고 이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이고 제 건물이나 제 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크게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과 의자로만 내가 뭔가 좀 색다르게 다른 경기장이랑 차별화를 두고 색다르게 꾸며보자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조립을 하고 의자를 색깔별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 가지를요, 하나하나 놓으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존을 만들었어요. 레드 존, 옐로우 존, 그린 존, 블랙 존을 만들어서 각 팀별로 저희 경기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존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저렇게 나눠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원래는 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저와 제 파트너 분께서 둘이서 만들어야 되지만 흔쾌히 저희 팀원분들, RC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기장이 생기면 본인들한테도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하루 만에 이 테이블 조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보시면 제가 아까 1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노면 보수를 덜할수 있어서 노면이 더 오랫동안 파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서 이 쿨링포그 안개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320평, 이 천막만 제가 시공을 한게 320평인데 나머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공간을 제외하고 이 천막만 340평 정도가 됩니다. 320에서 340평 정도. 네. 그 차이는 이제 트랙이 320평이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이 서서 조종할 수 있는 조종대, 그리고 엔진차들이 와서 주유를 할수 있는 주유대 공간을 제외하면 트랙은 320평, 이 천막은 약 340평 정도가 되는데 이 340평에 이 안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고요. 이 RC 업계에도 쿨링포그 시스템을 하는 분이 계셨었다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대략 2,7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업계에 있는 분께서 굳이 이런 걸로 시공을 하지 말고 인터넷 알아보면 좀 저렴한 재료들이 있다. 한번 시공을 해보면 그 다음 유지 보수하는데도 편할 수 있으니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 파트너 분과 함께 한 3일 정도를 인터넷에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압력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모터의 압력도 계산해야 되고 이 안개가 나오는 노즐의 이 구멍 사이즈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해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거를 보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요, 그걸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옆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는 조언을 건너뛰고, 이거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암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요, 이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을 다 치고, 이제 흙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저 렌탈 리프트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렌탈 사다리예요. 저거를 타서 올라가서 시공을 하면 좀더 안전하고 빠르게 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저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공했을 때 여기 맨 마지막 사진 보시면 아마 조명 옆에 안개가 나오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도 반 이상은 성공이지만 약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 시스템도요, 제가 돈을 내고 맡겼으면 2,700만 원, 3,000만 원이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돈을 아껴서 해보자 하는 마음에, 저 시공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든 금액은 150만 원 내외였고요. 실제 이 시공은 이 렌탈 리프트를 저희가 빌린 건 아니고, 이 천막을 완료하고 조명 설치하시는 전기 사장님께서 빌려놓은 렌탈 리프트를 이 렌탈 리프트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다음날 가져가기 전에, 제 파트너분과 둘이서 렌탈 리프트를 한 대씩 타고 약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제 시공을 했습니다. 막상 저걸 하고 나니까요,
돈 주고 맡긴 것보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대중적이지 않은 취미고, 대중적인 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경기장 사장님들이 손수 뚝딱뚝딱 본인들이 다 만들고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할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맡겼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해보자. 저는 직업군인이었던 이력이 있고, 직업군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네, 특전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두려워하는 거,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이 천막 높이가 약 7m가 넘습니다. 7m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요, 실제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 공간에 올라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지만, 저는 예전에 낙하산을 많이 타서 그런지 저 정도 높이에서는 겁이 나는 높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해보자 하는 생각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 했고요. 물론 제 파트너분이 같이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쿨링포구가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 이상은 성공이지만 반은 실패를 했다는 게, 제 파트너분이 노즐의 구멍 사이즈를 0.3mm짜리를 하자고 저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업체에 알아보다 보니까 노즐 0.3mm짜리는 노즐 3mm짜리는 너무 이게 고와서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0.5mm짜리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입자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좀 퍼지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아래에만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0.1mm짜리 노즐을 사서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요. 슬슬 이제 겨울이 돼가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막을 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창업의 기본은 물론 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겼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수를 할때또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자, 쿨링포구 설치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단순하게 그냥 일반 흙을 바닥에다 깔아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흙은요, 이 황토라고 불리는 계열의 흙이에요. 이 경기장에 사용하는 흙들, 뭐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 운동장에 있던 마사토와 지금 보이는 요 사진은 황토예요. 근데 100% 입자가 고운 황토는 아니고요. 마사와 황토가 섞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근데 대부분 이 흙은 80% 이상을 이제 황토가 돼 있는 토질이 황토입니다. 그 흙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황토를 받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 황토는요, 흙은 이 많은 양의 흙을 사기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황토팩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 흙을 판매를 하는데, 그 금액이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천막을 치는 과정, 이 천막이, 천막 시공이 되는 과정에서 이 흙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흙은요,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중장비 기사분들이 이 흙을 날라주는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가 가까우면 금액이 저렴하고, 거리가 멀면 금액이 비싸겠죠. 왜냐?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 경기장이 위치한 곳은 김포시 대곤면인데, 저 흙은 각종 지인들, 제 인맥들을 총 동원해서 경기도 하성면에 있는 곳에서 저 흙을 퍼왔어요. 저흙 퍼오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 가량 됩니다. 근데
첫 흙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흙을 쉽게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 나는 빨리 이 경기장을 오픈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흙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제 아내 처형께서 김포에 사시고 남편분도 강화도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처형이 친구 남편분들까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중장비 업체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또 저희 장모님께서도 고향이 김포시기 때문에 장모님, 장인어른, 지인분들께서 또 저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이 황토가 나는 공사 현장을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다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가까운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흙의 양은요, 320평에 25톤 트럭으로 약 40차를 받으려고 했으나 33차를 받고 흙이 너무 많아서 일단 더 이상 흙은 안 받기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오프로드 경기장, 이 트랙이라고 불리는 곳이 약 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저희 경기장을 빼고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흙바닥, 저런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데다가 이렇게 흙을 부어서 경기장이 운영되는 곳은 없고요. 대부분 원래부터 흙바닥이었던 곳에 다시 흙을 또 부어서 이 경기장 코스를 만들어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멘트 바닥, 공구리 바닥에다가 흙을 다 채워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이 경기장 트랙을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에 한 번씩 이 레이아웃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 320평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 크기를 제 파트너와 둘이서 사부로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그 코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흙을 쌓아놓고 트랙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지나다니는 동선, 그리고 조종대, 주유대,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 경기장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각종 큰 대회에 이 코스 공사를 맡아서 하시던 경기장 사장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경기장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사람 팀을 불러서 첫 번째 경기장 레이아웃 공사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라. 고민을 했죠. 아, 돈을 쓰고 편하게 만들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 왜 저에게는 옆에 또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경험도 굉장히 많고 RC 경력도 오래됐고 각종 유명한 경기장들, 해외 경기장들을 많이 돌아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서 이 경기장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들어와서 흙을 처음에 쌓아놓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중장비를 한대 불러서 이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남는 흙으로 코스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장비로 할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중장비로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고 땅을 다지는 것들은요. 앞에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게 컴팩터라는 장비인데 저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코스에 평탄화 작업까지 합니다. 자, 일단 트랙에 흙이 들어오고 코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트랙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서 조종할 수 있는 이 조종대라는 곳이 필요해요. 이 코스가 3D로 만들다 보니까 이 고저가 있습니다. 높고 낮음, 그루브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냥 평지에 서서 하면 잘 보이지가 않죠. 사람이 조종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조종을 해야 시야가 방해되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 조종대라는 거를 만들어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조종대와 이 아래 보시면 주황색 파이프 앞쪽에 희한한 사다리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유대인데 이 전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 정도 주행을 하면 배터리가 소모돼서 배터리를 갈아 끼고 다시 나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출력은 굉장히 엔진차보다 높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이 엔진 차량은
지속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조종대에서 조종기를 잡고 조종을 하지만 보조자가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면 주유를 해주면 1시간 이상도 연속적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도 저희 건물주분 친구분이 하는 공장에서 제가 돈을 내고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제가 자부하는 건데 저희 경기장 중에 최고로 마음에 드는 시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경기장들 중에 가장 튼튼한 조종대하고 주유대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지금 현재는 완료가 돼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초기 모습이다 보니까 그냥 휑하니 조종대와 주유대만 딸랑 보이는 사진. 그리고 자 마지막 사진 보시면요. 이건 저희 간판이에요. 이 천막이다 보니까 LED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간판을 저희가 걸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RC카 레이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주소만 알려주면 찾아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판을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이다 라는 곳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시트지를 이용한 저희 간판을 한번 만들어서 예, 저희가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저것도 이제 일반 간판을 하면 100만 원 단위의 이제 금액을 써야 되지만 저거는 저희 두 명이서 제가 하는 더트랙, 경기장 이름이 더트랙이고요. 제 파트너 분께서 하는 샵 이름이 테스티드 RC입니다. 그 두 개를 해서 채 2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아꼈는데 물론 단점은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크게 돈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저렇게 간판을 설치를 했고요. 자, 성황리에 이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제가 운영을 시작한 거는요, 1월 말부터 시공을 시작해서 3월 중순에 이제 천막 시공이 끝나고, 자, 조종대 주유대가 들어오고, 네, 노면 이제 트랙 코스를 만들고요. 파이프를 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둘이서 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이 걸렸고요. 사실 저희가 이 경기장을 시설이 완벽하게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오픈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네, 3월 27일. 아마 날씨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동안 비가 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왔죠. 이번 주에 비가 오게 되면 야외 경기장에서 주행을 못하니 이번 주에 오픈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저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파트너분께서도 그런 문자를 받아서 와, 우리가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이 경기장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3월 27일 토요일인데 사실 저 조종대하고 주유대가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픈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 조종대하고 주유대가 만들어져서 와서 조립을 하고 있는 사진도 보이고요. 처음 경기장은 아까 1회에서 보였다시피 이 경기장이 만들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장을 막상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손님들에게 내가 가장 완벽한 경기장을 만들었으니 우리 경기장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아, 이 정도만 해도 완벽하지. 비 오는 날 차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경기장은 2만 원인데 3만 원 받으면서 왜 이런 부분도 안돼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오픈을 한건 아닌가. 본인들이 오픈을 하게 해달라고 오픈해서 주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아, 빨리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그 부분을 제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 이용자분들도 준비가 안된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말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 이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요, 시설은 제가 돈을 써서 보완을 하면 되고, 제가 설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었냐? 자, 경기장을 오픈을 하고, 한 2주 동안 비가 와서 거의 독점 아닌 독점 장사를 하게 됐어요. 와서 저에게 독점 장사를 할수 있는 이점은 있었지만, 사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장 사장님들이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는지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기장 때문에 다른 경기장에 10명, 20명, 30명씩 오던 경기장에 제 경기장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경기장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놀아야 재밌는데 한 명, 두 명에서 여기서 서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경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들을 합니다. 근데 홍보를 하는 거는 제한적이죠. 그리고 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남의 단점을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저희 경기장의 단점, 그리고 또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성격상 그런 것들을 대응 안 하고 넘어갈 성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경기장이고 최대한 그냥 무시하자, 흘려듣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웃어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정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중간에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게 부풀려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디선가 그런 얘기는, 소문은 떠돌 겁니다. 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계기들이 대부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헛소문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들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 경기장 손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쁜 얘기 하는 거는 듣지 마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죠. 이미 그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제 옆에 파트너분께서도 누누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파트너분은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분들도 RC 경력이 오래되고 우리나라 해외 대회에서도 입상도 하고 우리나라 대회에서 보통 1등 아니면 2등, 3등, 5등 안에 드는 분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적이 많아요. 이 적이 많다라는 게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적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상대팀이고 우리 팀에 더 잘하는 사람이랑 경쟁을 하는 존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가 그룹을 나눠서 적을 만들어버리는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전에 정말 경기장에서 제가 모난 행동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뿐이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적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희 손님이었지만, 제 경기장에 오지 않고, 저희 손님이 아니라 저희 팀이었지만, 현재는 저희 경기장을 아예 오질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니던 집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경기장을 주로 다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왔을 때, 저하고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유언비어나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남을 욕하거나 남이 안 좋게 됐으면 하고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제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저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어필을 했죠. 근데 그분도 저에게 할 말이 없으셨는지 더 이상 저희 경기장에 오질 않아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간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손님으로 만들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너무 완벽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저희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장은요, 떼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유지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업을 더 늘려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경기장 운영이었지만 지금은 이 경기장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가 엔진에 쓰는 연료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있게 되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와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내용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업, 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고 직업으로 바꿨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 봐야 나한테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투자 대비 성능이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요. 투자 대비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 대비 매출은 나오고 있고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근데 그큰 돈을 벌기 위함은 결국엔 제 노력과 제 모든 역량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시간 가량 여러분들께 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께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걸로만 이 시간이 만족스럽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뒤, 10년 뒤에 큰 성공을 하면요. 다시 이 카메라 앞에서 그때 돼서 제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멘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사업보다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한참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위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창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